모르는 건 아닙니다. 하지만 이런 투자 기회를 놓친다면 한미당은 글로벌 식품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쳐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. 언제부터 한미당이 환경에 도움이 있어야 도약할 수 있는 기업이 됐나요? 더구나 환경이 어떻게 해서 커온 회사인가요? 문화가치 기업 인수로 인해 도덕적 비난을 받아오면서도 새로 불려온 회사입니다. 환경이 인수합병을 통하지 않고 설립한 자회사가 몇 개나 있습니까? 그런 회사의 자금이 우리 한미당으로 흘러들어오는 건 결과적으로 한미당을 위태롭게 할 뿐만이 아니라 인수합병을 위한 포석이라는 건 너무도 자명한 일입니다. 뭐 죄송하게 됐습니다. 회사를 키우다 보면 이런저런 말을 듣게 되더라고요. 하지만 방금 도덕적인 문제를 말씀하시니까 저도 한마디 드리겠습니다.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으신 분은 바로 한 회장님 아니십니까? 무슨 말인가요? 대기 발령 중인 한민혁 부사장 입양에 관한 의혹이 있어서요.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? 정말이지. 계속해봐. 오 실장, 이게 무슨 말이야? 저도 모르겠어요, 누님. 경영자의 윤리에 대해 말씀하시기 전에 한민혁 부사장 입양 과정이 과연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해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. 손상로! 회장님을 모욕하는 발언 삼가주세요. 입양 과정이 적법했다고 이 자리에서 확인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? 어떻게 감! 내려! 무슨 일이에요? 얼른 들어와요, 얼른. 정신 차려야 돼, 여보. 얼른 좀 봐주게. 아버님, 제 목소리 들리십니까? 사람들 좀 내보내줘. 회의는 잠시 휴회하겠습니다. 잠시만 나가서 계셨으세요. 회장님이 쓰러지셨는데 회사가 걱정이구만. 아, 사실은 그게 걱정입니다. 아, 손상무. 아까 말한 게 그게 다 사실이야? 제가 알기로는 입양 과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. 그걸 이 자리에서 말하는 이유가 뭐요? 당신 투자자 맞아? 손상무님, 일단 여기서 나가도록 하죠. 그러죠. 나중에 다시 뵙겠습니다. 아, 이거 또 한 번 난리나게 생겼구만. 어? 정확한 건 모르는 일입니다. 그나저나 회장님이 별일 없으셔야 할 텐데. 어떻게 됐는지요, 교수님? 설마 시간 없어. 수소 준비됐지? 네, 선생님. 아버님, 괜찮으니까 조금만 참으세요. 네. 좀 앉으세요, 누님.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? 저도 손상무가 그런 말을 할지 몰랐어요. 몰랐다는 게 말이 돼? 네 입에서 밀얘기가 나온 게 아니면 뭐야? 너하고 손상무가 꾸민 일이잖아! 그건 아니에요, 누님. 결국 삼촌이 원하시는 게 이거였어요? 아빠를 부도덕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였냐고요. 채원아. 널 믿으라고 했어. 내 뒤통수 치는 일 없을 거라고. 채원이를 위해서라고. 그래서 널 믿었어. 누님. 네가 어떻게 이래, 네가. 네가 어떻게 저 양말을 범죄자로 만들 수가 있어. 제가 손상무 만나서 알아볼게요. 이 일 분명하게 책임져야 할 거야. 그러기 전에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. 아버지가? 지금 수술 들어가시는데 아버님이 찾으셔. 또 심장문.